인천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길 방역과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관리 대상은 유명 단풍 탐방산과 공원, 공항, 기차역 등의 나들이길입니다. 또 애견 동물 카페, 푸드트럭에 대한 방역 관리와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.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. 푸드트럭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.